저기 한마디 하래 팬들한테. 팬들이 없는데 근데 팬들한테 한마디.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. 안녕하세요, 미미크리엑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아이라는 앨범은 싱글로 먼저 소개될 아이가 있고 뒤에 이어서 나올 EP 앨범 아이가 있습니다. 두 개의 차이는 앞선 아이는 더 차일드, 말 그대로 어린아이라는 의미고요. 뒤에 아이는 알파벳 대문자 아이, 즉 나를 얘기합니다. 그래서 어린아이의 어떤 부담감이나 힘들었던,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, 뒤에 나올 EP 앨범 아이는 그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된다기보다는 어렸을 적의 아이가 결국에 지금의 나와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, 그래서 위태로웠던 아이의 힘든 성장기를 그려낸 그런 앨범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타츠는 누군가를 올라가지 못하게, 떠오르지 못하게 꼭 잡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. 누군가 힘들 때 가라앉았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곤 하죠. 저 또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, 그런데 누군가가 그 닻을 끊고 수면 위로 끌어올려줬을 때 그 행복을 맛보게 되면 다시 내려가기 싫어집니다. 그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죠. 근데 그 올려줬던 존재가 떠나가 버리고 다시 바다 아래로 가라앉을 때, 그때의 감정을 표현한 노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 곡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, 닷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되게 나긋나긋하게 나를 버렸던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한다, 이해한다,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라는 스탠스로 나가다가 결국에는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을 탓하게 됩니다. 나는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 어른스럽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결국 인정하고 화를 내게 되죠. 그 감정선의 변화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사실 편곡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노래는 저희 발매 예정인 앨범 수록곡 악취라는 노래입니다. 악취에 대한 얘기는 누군가에 대한 질투인데, 저희 아이라는 EP 앨범 전체의 곡이 다 그래요. 어른이고 싶지만 결국에 너무 나약하고 남 탓하고 핑계대는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그런 곡이라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편곡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행위예술 같은 경우는 음악이나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 때 유기적으로 서로 좀 그 서로 영향을 서로 끼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, 처음에 아이라는 앨범 수록곡들이나 아이 앨범 들었을 때는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좀 행위예술적으로 풀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감정선들, 노래 감정선이나 이야기의 감정선들을 조금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, 몸동작, 진짜 행위에 초점을 둬서 이거를 좀 표현하고 싶다, 몸의 언어를 좀 써서 이걸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연극적인 느낌이 조금 들어갔던 것 같고, 그런 것들이 이번 앨범에서 행위예술로 바라볼 수 있는 킬링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데미안 라이스를 제일 좋아합니다.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음악을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,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정상의 위치까지 올라갔음에도 어떤 허울도 없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멋있어서 그래서 제일 좋아합니다. 저는 저희 삼동을 저희 삼동을 다른 유명하신 분들은 사실 딴 데서 많이 이제 샤라웃을 받고 이제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실 테니까, 저희는 진짜 방구석에만 있는 사람들이라
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매력을 못 느끼고 좋아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서로에게 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. 그냥 저희를 딱 떠올렸을 때 쟤네 원래 저런 애들이야. 저희가 하는 것들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원래 저런 것들 하고 있는 팀이야. 그러니까 그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. 당연하게 향유하고 저희가 만드는 결과물들을 당연하게 저희 무대를 보고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.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제 얘기를 할 뿐이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뿐이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힘들다고 말하기가 사실 너무 죄송스러운 부분들이 많고 근데 그 음악이 뭐라고 너무 좋다, 짜릿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될 정도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을 좀 느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미미크리엑스였습니다.